새싹보리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키우는 재미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하루 지나고 나면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다가 자고 일어나면 얼마큼 컸을까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새싹보리 한번 직접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냥 채반 하나에다가 수경재배 할 수도 있고 그냥 아까 얘기한 스티로폴에다가 노지재배처럼 그냥 흙에다 한번 키워볼 수도 있고 수경재배는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자, 하루 담그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경재배는 키친타올에다 그냥 올려놓고서나 물을 좀 뿌리고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흥겹이나 이런 걸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약간 자라면은 채반에다 옮겨가지고 이제 길러서 먹는 것이고요. 흙에다 스티로폴에다 흙에다 이제 기르는 것은 이걸 하루 재우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깔은 다음에 골을 이렇게 만들어요. 골은 그냥 요런 부분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덮일 정도로만 그러니까 살짝 덮일 정도로만 이렇게 골을 하나 둘셋넷뭐 이런 식으로 스티로폴 크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넣고 살짝살짝 그냥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거기서 신기하게 쫙 올라옵니다. 거기도 물을 좀잘 줘야죠. 물 빠짐이 좀 있는 부분, 스티로폴 아래는 구멍을 뚫어놓는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물 빠짐 부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키우기가 괜찮습니다. 앞에 톱밭이 있으면 더 좋고요. 직접 집에서 키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오늘 새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술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 간 해독에 정말 좋습니다. 여성분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많이 요 제품을 찾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정신없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대책은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 먹거리에서 건강을 많이 챙기고 있고, 나놀맨도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 밥 먹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냐? 새싹보리입니다. 우리 밥 먹잖아요. 요즘엔 쌀밥 먹는데, 옛날에 보리밥 먹었죠. 보리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하는데, 보리 중에서도 그냥 보리가 아니라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가 뭐냐? 보리가 이제 성장, 옛날에는 이게 보리를 이렇게 키우면은 그냥 그 보리쌀,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 이게 보리입니다, 보리. 요걸 그냥 밥해서 먹었는데, 지금 이 밥을 해서 먹는 것보다도 이 싹이 팍 튀어나오는 과정, 그 부분에서 잎이 정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새싹보리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슈퍼푸드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놀맨도 몇 개의 영상들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컸네. 뽑아봐야지. 뿌리까지 갈아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뿌리가 어우 씨앗이 이렇게 있네요. 씨앗이. 건강을 한번 생각할 때는 먹거리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아프면은 병원 가야죠. 아픈 상태에서 식품으로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식품은 그냥 약간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막 어떤 부분에 뭐술 먹고 속이 안 좋다 해가지고 계속 뭐 간에 좋은 약을 먹으면은 약 부작용도 있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을 먹는 것이지 식품으로 뭐를 치료한다 이것은 상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미약한 부분이고 식품으로 뭐 식품으로 뭐 간을 뭐 치료한다 이만큼을 먹어야 하는데 하루 권장량 이만큼
이만큼을 먹으면 배탈 나서 죽습니다. 매스꺼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킬 때, 오늘 얘기하는 새싹보리는 남자는 술, 여자는 다이어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효능 막 여러 가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심어보려고. 아, 요즘 심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인터넷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나도 심어봐야겠다. 이게 보리입니다. 그냥 보리 갖다 심으면 됩니다.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워요. 저 화초 잘 못 키웁니다. 다육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다육 하는 분들 막 영상 막 한번 올렸다 하면 막 몇만 조회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저도 욕심이 있는데 저는 화초는 못 키웁니다. 근데 새싹보리는 키울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아주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먹는 방법 이런 부분들 한번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밭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스티로폴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거, 이렇게 그 홈쇼핑에서 뭐 생물 같은 거 하나 시키면은, 냉동식품 뭐 이런 거 시키면 스티로폴 이만한 거 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서 뭐 허가된 곳에서 흙 이렇게 좀 해다가 이렇게 걸음 이렇게 하고, 그냥 보리는 원래 막 겨울에 막 보리밟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키우기 때문에 그냥 잘 자랍니다. 그냥 일반 흙에도 막 거름이 있는 뭐 영양가 많은 막 꿀발라 놓은 흙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보리가 딱 이게 싹이 딱 움틀 때, 그러니까 애기가 막 그 강한 응집력 있잖아요. 그 새싹이 딱 피어 오를 때 새싹이, 그래서 이제 작년과 올해는 거의 새싹 열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싹 보리, 새싹 귀리, 새싹 땅콩, 뭐 새싹 브로콜리 막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나왔었죠.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새싹 보리였습니다. 이게 딱 움틀 때, 그래가지고 10에서 한 15cm 정도 이렇게 딱 자란 그 잎을 갈아서 먹는 겁니다. 요리할 때도 넣어서 먹고. 근데 뭐 집에서 먹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키워서 먹어도 충분합니다. 물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아까 같이 스티로폴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지금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는 막 이게 막 톤 단위로 막 옵니다. 톤으로 오면은 이렇게 정리소에 가보면 막 이만한 거 있죠. 막 이게 마대자루가 막 굉장히 큰 거 있습니다. 그거 사람이 못 내립니다. 막 1톤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게차 불러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20kg 포대에다 담고, 1kg 포대에다 담고, 1kg 지퍼백에다 담고, 이제 통에다도 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건 분말이고, 이건 이제 씨앗. 요렇게도 이제 판매한, 저는 뭐 상업적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구입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주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단지 이게 우리 집에 이제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귀촌하려고 하는 이유도 산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연구라고 하면 조금 너무 오바된 거고, 이렇게 한번 챙겨보려고. 그렇다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서는 뭐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물 좋은 곳 앞에 이제 개울물 좀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그러면 고기 관련, 산 관련 그런 부분 유튜브 나중에 이제 진행하려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거니까. 또 옆으로 샜죠. 참. 여하튼 자, 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요걸 이게 딱 쳐다보면 이거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그냥 다 이게 어떻게 자라나냐.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심을까.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사장님이 요걸 한번 해본다고 원래 이렇게 한번 샘플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직접 이제 한번 저 봐야, 이게 키우는 방법을 봐야 이게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저도 불신인데 요거 과연 날까? 근데 요걸 딱 하루 물에다 이렇게 딱 재워놨더니 신기하게 이 끝부분에서 하얗게 이렇게 점막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얗게.
이렇게 점막이 생기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이게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줍니다. 깔아주고서는 물을 촉촉히, 확 부으면은 확 쓸려나가죠? 그러니까 물조리개 같은 걸로 이제 살살살살 계속해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해서 주면은, 이게 만큼 정도 이렇게 큽니다. 만큼 정도 이렇게 끝부분이. 그때 이제 채반에다 올려놓고 계속해서 물만 주면 됩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게, 그 신문지나 이렇게 흰겁 같은 걸로 이렇게 어둡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두워. 얘들도 잠을 자야 키가 쑥쑥 자라죠. 제가 잠을 잘 많이 못 자가지고 키가 이렇게 좀 작은가 봅니다. 실물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잘 자야 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채반에다 놓으면은 금방 한 7일 정도면은 10에서 10, 15cm 이상으로 이렇게 충분히 큽니다. 그럼 잘라가지고 식품 건조기에다 이제 말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리할 때 그냥 파 같은 거 이렇게 넣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해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는 말려가지고 분말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믹서기에 한번 갈아 주셔도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요런 방법들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말 형태로 된 것을 아예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 분말 형태는 여기 이제 맨 먼저 나오는 부분이 색상입니다. 색상이 뭐 진하냐, 덜하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한 부분은 그냥 자연 건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맞아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요걸, 그러니까 옥천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는데, 수확해가지고 바로 분말을 만드느냐, 그럼 판로가 또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량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냉동해서 분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냉동을 해놨다가 필요한 만큼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보리 수확처럼 한계가 있잖아요. 1년 12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요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물, 습도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상이 진하게도 나오고 연하게 나오고, 똑같은 제품을 하더라도 이 분말 형태는 거의 색상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구입할 때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볼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잎만 가른 것이냐, 뿌리까지 가른 것이냐. 이게 이제 잎만 가른 것이고요. 요게 이제 뿌리까지 가른 것인데, 뿌리까지 간 것은 뿌리는 이제 허옇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좀 허옇습니다. 허연 색깔이고, 잎만 가른 것은 조금 이제 초록색에 가깝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것이 더 좋냐? 어떤 방송에서는 잎만 가른 것이 더 좋다고 하고, 어떤 방송에서는 뿌리까지 간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뿌리까지 간 것은 노지재배에서는 흙이 있기 때문에, 흙을 완전히 분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수경재배한 부분에서 뿌리까지 간 부분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분말 먹는데 막 흙이 씹히는 느낌이면 좀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에 뿌리까지 한번 갈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잎만 갈아내는 것은 이제 노지재배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얼굴 누르면 구독하기가 나옵니다.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좌우측에는 제가 관심 있는 영상을 한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